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달콤한 꿀은 오랜 옛날부터 식용은 물론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아미노산과 양질의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가 아주 가득한데요. 이런 꿀도 어떤 음식과 같이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크게 높여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은 물론 암세포 억제에도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꿀 섭취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꿀과 같이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무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무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무는 맛이 매우면서 달고 소화를 돕고 기를 내리며 담을 사기고 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물을 꿀과 같이 먹으면 기관지와 폐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무에 풍부한 시니그린과 비타민C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무 속보다 껍질의 2배 이상 풍부하며 기관지와 폐에 쌓인 염증과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시니그린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글루코시놀레이트 효소가 발생하여 염증과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에 풍부한 비타민C는 염증과 질병을 퇴치하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여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은 시니그린과 비타민C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무와 꿀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무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무 발효액은 유해 성분의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만들기도 쉬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무의 비타민 성분과 꿀의 효소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니그린 성분은 휘발성이 강해 물을 갈거나 잘게 썰 경우 공기 중으로 날아가 손실되는 양이 증가합니다. 이런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무 발효액은 유효 성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 건강상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 발효액은 무 300g과 꿀 240g으로 만듭니다. 무와 꿀의 비율은 1대 0.8이니 필요에 따라 양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척한 물을 껍질째 1에서 1.5cm 두께로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무속 시니그린 성분은 휘발성이 강해 공기와 닿으면 쉽게 날아가니 큼직하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큼직하게 썬 무는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줍니다. 꿀 역시 강한 살균 작용을 하여 무와 함께 기관지와 폐에 쌓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무 발효액은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에서 3일만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3일이 지나면 무의 유효 성분들이 꿀과 함께 충분히 우러나와 맛과 영양이 모두 증가합니다. 무 발효액은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한 숟가락씩 떠서 먹어도 좋고 미지근한 물반 컵에 2큰술씩 타서 잠자기 전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와 꿀의 유효 성분들은 체내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니 잠자기 전 따뜻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따뜻한 꿀물에 계피를 넣어 같이 마신다면 가을과 겨울철 최고의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관절 통증 완화와 항암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꿀과 계피에 풍부한 각종 항산화 물질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관절염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식사 전 꿀과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일주일 후 73명의 관절염이 완화되었으며 한달 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꿀에 풍부한 각종 항산화 성분과 계피의 신남알데히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 인자에 성장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꿀과 계피는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 두 큰술에 계피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겠습니다. 꿀 속 비타민과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펄펄 끓이기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신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꿀과 계피에 풍부한 각종 항산화 성분들은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자랑하는데요. 특히 계피는 41가지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암세포의 크기가 줄었으며 4주 후에는 그 크기가 80%까지 작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꿀 역시 항균력이 뛰어나 이상세포의 생성을 막고 면역력 강화와 암세포 억제를 돕습니다. 꿀 계피차는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특히 잠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 유도에도 좋습니다. 꿀에 풍부한 아부시스산이란 물질은 위장질환의 대표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성분은 특히 아카시아 꿀에 가장 풍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잔 따뜻한 꿀 계피차를 꾸준히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꿀과 같이 먹으면 더 좋은 두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피부 미용과 구취 예방에도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피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간 손상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니 과다 섭취는 주의하시고 하루 3g, 한 티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꿀을 고를 때는 가당이 포함되지 않고 가열 처리가 되지 않은 순수한 벌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 처리가 된 꿀은 각종 비타민과 효소가 파괴되어 건강상 이점을 크게 얻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